할렐루야. 네, 빨리빨리 할렐루야입니다. 네, 보통 수요일날 손목사님 하시는데 목사님이 수련회 가셔서 오늘 저녁에 오시니까 오늘까지 제가 새벽에 하게 됐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불렀으니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깨워주시고 또 저희 만나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제단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숙하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듣는 말씀 잘 깨닫고 무엇보다도 요새 재직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훈련받은 것잘 실천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계속 외치고 찬양하면 원수 마귀가 그냥 완전히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요. 아멘. 예수의 피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 때문에 마귀의 죽음의 권세가 다 깨졌고 마귀가 완전 끝장난 게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겼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거든요. 죄가 용서받은 사람에게 마귀가 어떻게 뭐 시비 걸 게 없는 거예요. 죄를 져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시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마시고 말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아 또 뭐 나중에 또 회개할 거니까 죄 져야지. 아, 그런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의지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찬양으로 돌아가서 나부터 우리 선한 청지기 되기 위해서 나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부터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겸손하렵니다. 나부터 정직하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나부터 회개하렵니다. 나부터 거듭나렵니다. 나부터 순종하렵니다. 나부터 십자가 지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아멘.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너나 변화돼 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변화되고 너도 변화되고 우리 모두 변화됩시다. 아멘.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좋게 변화돼야죠. 예, 좋게 변화되는 거, 성장하는 거. 성장하는 거는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죽은 모습, 목숨은 무슨 성장한 게 어디 있어요? 죽었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돼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정치 상태에 있다. 그럼 그 사람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어저께 한 거 빠르게 한번 복습하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재직의 선발과 훈련해서 복습을 합니다. 자, 건강한 교회부터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 그림, 사진. 목회자는 코치와 감독, 교관 같은 것이고, 또 평신도와 선수들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축구하는데 선수가 있고, 또 맨 오른쪽 이 같이 이 훌륭한 선수를 훈련시키고, 또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해주는 감독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훌륭한 감독 아래, 코치 아래 훌륭한 선수들이 나오고 또 훌륭한 선수들은 또 좋은 감독을 만나야 그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다음 넘겨주시고 재직의 훈련. 네, 여기부터 볼게요. 목회자의 역할. 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바로 에베소서 그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온전하게 한다 그랬는데 온전하게 한다가 뭐라고요? 장비를 갖추게 한다. 자, 축구하는 사람에게 축구공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낙하산 부대가 하늘에서 저 꼭대기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막 낙하산이 없어. 그럼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낙하산도 안 주고 뛰어내리게 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자, 목회자들이 훈련시킨다, 온전케 한다는 뜻은 그렇게 장비, 필요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도구를 갖추게 한다는 얘기예요. 낙하산 그 부대가 뛰어내리려면 낙하산을 줘야 돼요. 그 낙하산을 주는 것이 목자의 일이다. 그리고 또 무기. 네,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빈손으로 나가면 뭐예요? 총알바지로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아니란 말이죠. 싸울 수 있는 기술 가르쳐주고 장비, 무기를 줘야 돼요. 총을 주고 뭐 대포를 주든지 뭐 미사일을 주든지 해가지고 갖춰주게 한다. 그것이 훈련시키고 갖춰주게 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킨다. 그다음에 영적 군사로 훈련시킨다. 그래서 그 방편이 뭐냐, 도구가 예배, 성경 공부,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걸로 너무 이렇게 힘을 빼버리면은 정적해야 되는 이 영적 훈련, 성도들을 강한 군사로 만드는 이거가 소홀해진다. 힘이 딴 데 다 쏟아져 버리고 없잖아요. 집중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 자기네가 근본적으로 제일 중시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일들은 다 이제 맡기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죠. 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너무 모세가 진을 빼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예, 백성들은 힘든 거 보고 그러지 말고 아주 중요한 거 큰 것만 모세 자네가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라. 맡겨서 다 처리하라고. 재판에 보면 우리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있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자, 대법원까지 와야 되는 것만 모세 자네가 하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거기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치리하게 하고 판단하게 해라. 그래도 잘 된다. 자네 혼자가 다 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맡겨서 했더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 제도를 써서 쫙쫙 만들어놨더니 그 수많은 최대 200만 명이라고 추정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제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잘 다스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목회자의 역할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신도 재직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나가서 뛰는 선수들이고 군사, 실제 군인들인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봉사라는 게 그냥 서비스합니다가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ministry란 말이에요. 사역자, 섬긴다는 거하고 똑같아. 섬기는데 내가 봉사합니다. 아 그냥 교회에서 나 봉사해요. 돈 안 받고 그냥 일해주는 거. 천만의 말씀. 돈 안 받고 나와서 하는데 그게 사역이라고요. 사역.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어저께? 가정, 학교, 일터의 현장 사역자, 복음 전도자, 올바른 사역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수라는 건 이거예요. 주의 정도는 여기서 다른 일을 안 하고 교회에만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생활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약에서부터 레위인들 세상에 나가서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11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생활비를 대줘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생활비를 벌어 그러면 그분들은 교회에서 돈을 받지는 않지만 나가서 현장에서 세상에서 돈 벌고 있는 그 현장에서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교회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 받으면서도 일도 제대로 안 해요. 문제가 심각해. 자, 그러면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돈 내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10년을 섬겼는데 돈 안 받았어요. 제가 헌금을 진짜 더 많이 했지. 예? 무보수, 10년 무보수. 자, 봉사. 봉사한다는 것은 그냥 봉사가 아니라 여기서 평신도 사역,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사역한다는 것은 미니스트리는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미니스트리, 미니스터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자라는 거. 여러분들은 나는 현장 사역자다. 그죠? 현장 사역자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현장 사역자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올바른 사역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프로, 이 선수들이에요. 선수들이 제대로 못하면은 팀은 망가지는 거죠. 아무리 전략을 잘 주고 훈련시켰으면 뭐예요? 막상 현장에서 못 뛰면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게임은 지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아서 실수하지 않고 사고도 나지도 않고 아주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자, 목회자가 성장하는 만큼 재직이 성장하고 재직이 성장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한다. 이거는 원칙이랍니다. 자, 저 같은 목회자 그러면 여러분 재직 같이 계속 성장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목회자와 재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영적 질서와 영적 권위는 인정해야 돼요. 왜? 목사님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전도사님도 있고 그다음에 평신도 지도자들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는데 그게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위치가 아니라 교회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리더가 있고 방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우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중요성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장로님은 중요하고 그다음에 집사님은 요만큼 중요하고 네 아무런 직분 없는 형제자매님들은 요만큼 중요하다. 그거 아니란 말이죠. 똑같이 중요한데 똑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해? 누가 덜 중요해? 그렇진 않아요. 목사에게는 우리 양들이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종들이. 그러니까 같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 성장이 멈추면 그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겠죠. 자, 재직의 선발 조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교회들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준비 안 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직분을 줘서 아무나 집사님, 아무나 권사님, 아무나 장로님이 돼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집사님은 교회에 들어오면 다 집사님인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성경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준비 안 된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 세워놓으면 교만해진다 그랬잖아요. 그 교만이 뭐죠?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그 부족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을 자꾸 미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더 많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처리하고 이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쵸? 하나님의 절인데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이게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자리에 세워놓으면 이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건 무슨 결정? 인간적인 생각에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충돌이 돼요. 그럼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결정은 뭐예요?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에서 받은 그런 자기의 생각은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 어떻게? 주위 사람에게 해가 되게 한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에 해가 되게 한다.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예? 우리 의학에서 예방의학이 제일 좋은 거예요. 병이 나지 않게 미리 예방해라. 평소에 예, 잘 손도 씻고 건강관리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병든 다음에 고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냥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맞아요. 현명한 것은 문제를 예방하는 거예요. 딱 보면 뻔히 문제 날 게 보이니 그걸 왜 내버려 둬가지고 그 뒷수습을 하려고 뒷수습 잘 되지도 않고 뒷수습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교회 생활에 시험이 들고 짜증이 나고 이러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뭐죠? 현명한 사람들은 네,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예방해야 돼. 보여? 사고 날 것 같아? 그러면 사전에 대비를 해야죠. 네. 그런 게 가장 편한 거예요. 왜 피곤하게 살아?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우리가 피곤한 영혼들이 와서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고 치료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인데 왜 와가지고 더 병들고 네? 멀쩡하게 있던 사람 여기서 시험 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요. 네? 세상에서도 안 듣는 욕을 왜 교회에서 들어야 돼? 왜? 왜 상처를 받아야 돼? 예? 별별 이상한 사람이 교회가 오는 곳이지만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해야 된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직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휘두르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게 되게 엄격한 사람이에요. 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를 예방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더 훨씬 저는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건 난 다음에 뒤치다 거리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왜 나 이거 안 시키지? 왜 이거 안 해? 인정 안 해?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을 품기 때문에 안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떤 자리에 책임을 맡으면 아랫사람, 주위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 내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뻔히 마귀가 사용할 사람을 내가 왜 씁니까? 저는 그렇게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왜 목사님은 나를 인정 안 해? 왜 나를 사용 안 해? 그런 마음이 들다면 아직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걸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사 주신 거 은혜 주신 거 잘 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유익을 위하여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주십니다. 그러니 정말로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것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어떤 그냥 뭐 교회 가면 다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망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되면 안 된다. 자, 영적 훈련의 중요성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를 훈련하지 않으면 자신이 차이를 알고 이틀을 훈련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차이를 알고 사흘을 훈련하지 않으면 내 친구들이 알고 일주일을 훈련하지 않으면 모두가 알게 된다. 자, 영적으로 하루 이틀 운동하는 사람, 악기 하는 사람들 뭔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연습하던 사람들이 딱 쉬어보면 알아요. 슬럼프가 온다니까요. 금방 운동하던 사람들이 막 뭐 뛰거나 이런 거 할 때 기록이 뚝 떨어져요. 몸이 이렇게 풀려 있으면. 그거 많이 하는데 굉장히 또 이제 시간을 줘야 되고 악기도 하다가 딱 놔버리면은 금방 안 돼요.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서 완전히 다시 익숙해져야 돼요. 영적 훈련은 더 민감한 거예요. 예? 기도 막 하다가 말씀 막 보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좀 피곤해 쉬자 그러면 뚝 떨어져요. 영적인 거는 더 무서워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인 거는 한 번 뚝 떨어져 그게 조금 편해지잖아요. 그럼 무뎌져가지고 아예 안 하는 게 편해져. 예? 기도도 하는 동 마는 동 예배도 뭐 드리는 동 대충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예? 영적으로 아주 시커먼 어둠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 그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쭉 누르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생활이 힘들어지고 힘도 없고 짜증만 나고 예? 몸에 병이 나고 이런 현상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절대로 영적 훈련을 멈추면 안 돼요. 이거는 호흡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순간순간 숨 쉬는 것처럼 영적 이 훈련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을 보는 이 훈련은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아래에 있는 새 번역 본반 한번 읽게요. 새 번역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자,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란 말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건생활하는 사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 받고 힘을 받고 도움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모든 면에 잘 된다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할 수가 있어요. 잘할 수가 있어요. 뭘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줘. 뭘 하든지 내가 직접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 일이 되게끔 해줘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회사 큰 회사 사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요? 아니죠. 자기가 사장이고 아래를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쫙 배치를 잘해서 좋은 직원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을 잘하게 해주는 게 좋은 사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고 인력들을 붙여주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해낼 마음이 있느냐 그거예요. 준비가 되어야 되냐.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경건의 훈련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자, 재직훈련 이제 다섯 번째, 사실 지금 여섯 번째로 들어갔지만 타이틀은 다섯 번째인데 은사 개발입니다. 은사는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공부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성경을 우리가 좀 공부했다고 그때 한 번만 이거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꾸준히 보고 또 보고 계속 이 금광을 위해서 금을 캐듯이 꾸준하게 캐야 돼요. 계속 캐도 캐도 또 나와요. 한 번 들었다고 외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또 봅니다. 자, 은사란 뭐냐? 은사의 정의 뜻이 뭡니까?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이란 말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영적 능력. 자, 여기 멈출게요. 여기서 굉장한 중요한 단어들이 성경 말씀에서 나와요. 이제 뭐 뒤에 금방 제가 설명해 드리지만 자, 여기 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몸, 교회, 유익, 성장,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한 영적 능력, 영적 능력. 자, 이것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진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영적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어야 돼요. 물론 내가 가르치는 거 교사들 있잖아요. 일반 지금 선생님들 직업상 선생님인 분들은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은사의 가르침을 할 때는 성령께서 그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영어 잘 가르친다고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영어를 잘 가르치는 분이 네, 가르치는 그런 요령이 있는 분이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잘 가르치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은사의 주체 사상 말고
주체, 주인은 누구냐?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 대상은 누구한테 주느냐? 성도, 성도에게.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 교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그렇죠? 이것은 그 은사, 그럼 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은사는 아까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훌륭한 또 이런 도구가 되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위해서 나타나는가? 뭐 방언 같은 거는 일단은 1차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방언이 예언같이 임했을 때 통변을 하면은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이런 것처럼 하고,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나머지 은사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표적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은사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그쪽도 읽으세요 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멈출게요. 자, 성령, 그의 뜻,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는 은사를 나눠주세요. 은사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나의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하고 써서 교회에게, 교회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 똑같은 말처럼 각 사람에게, 이거 강조해요. 원래 지금 7절이 먼저 나오고 11절이 나오는데, 각 사람, 예수 믿고 예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선물을 하나씩 주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은사가 뭐라고요? 성령을 나타내심. 은사는 내가 자랑하라고,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능력 있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은사는 뭐라고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정말 완전 망해요. 심판받아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같이 내 능력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그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게 마귀잖아요. 그럼 곧바로 그 사람한테는 심판이 와요. 교만. 하나님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고 가로채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고 그러시는데 정말 진노를 화가 나셔도 정말 참고 기회를 주시고 근데 교만한 자,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자는 아주 정말 제일 빨리 심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타내시는 게 나타나신다. 내가 이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이 났다. 어떤 사람이. 그럼 내 능력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야.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은사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 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 아까 봉사가 뭐라 그랬어요? 사역, 여러분 사역이라 하세요. 섬김과 사역이라 해보세요. 사역을 하게 하며, 사역을 하게 하며,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만 사역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역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운다는 거, 든든하게 지어가는 거야. 튼튼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머리가 계시고, 그러면 몸이 허약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들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근육을 붙이고 막 뼈대와 그냥 막 골격이 아주 튼튼히 져가지고 쫙 이렇게 올라가고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다는 것은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튼튼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은사 사역을 했을 때 유익함이 뭐냐. 자, 1번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일단 내가 은사를 써서 내가 소속감, 어디에 소속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소속감이 있고 가치가,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더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감. 아, 나 자신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어. 아멘.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두 번째는 교회에 유익이 된다. 그렇죠? 교회의 유익이란 것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은사를 활용해서 그 뜻이 뭘까요? 병든 자는 고쳐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죽음에 끌려가는, 지옥불이 끌려가는 자, 예수 이름으로 표적을 나타내서,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섬기는 것으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하여튼 주신 은혜를 다, 은사를 다 발휘해서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 그래서 은사사에게 유익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사사역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뭐가 있죠? 1번 중보사역이 있다. 중보사역은 뭐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좀 큰 데 가고 영적인 데는 중보기도 팀. 그래서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무슨 집회를 간다든지 뭐 이럴 때 집중적으로 그 시간에 기도해요. 정말 영적인 팀들은 담임 목사님이 뭐 해외를 갔던 국내를 갔던 다른 데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교회 모여가지고 계속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러니 그 목사님이 능력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 그만 능력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봉사 사역. 이건 섬기는 사역이다. 뭐 여러 가지 봉사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 쉽게 얘기하는 이건 이제 간단한 봉사 얘기한다. 말없이 여기 와서 교회에서 청소한다, 설거지한다, 또 독거 노인들, 혼자 사시는 노인들 돌봐드리고 반찬도 만들고 뭐 각 가지 섬기는 것들, 차량 운행을 한다, 이런 거 다 봉사예요. 다 봉사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행정사역.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은사.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거, 네, 이것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죠. 그 다음에 양육사역은 가르치는 은사. 저희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이 또 구역장 같이 팀장님, 실장님께서 말씀으로 누구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그렇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예, 우리 학생들에게 공과 공부를 가르치고 막 찬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든 것들, 이것은 양육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보세요. 이거는 은사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근데 그 은사가 없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성경 말씀 가지고 누굴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 그 부서는 망해요. 예? 자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 같이 있는 사람도 힘들어. 예? 정말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은사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능력을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하면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뭐 좀 해봤다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한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 아멘. 그것이 은사 사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냥 같이 하나님 옆에 같이 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메고 어미소와 아기 송아지 같이 이렇게 하면서 훈련도 하고, 또 그 소들이 일을 할 때 보면 더 힘든 거, 무거운 거, 큰 멍에는 더 튼튼한, 예? 예를 들어 소면, 소 가지고 조금 약한 애들은 옆에 같이 끼어서 그냥 곁에 이렇게 힘들어 가는 거예요. 또 자전거도 보면은 2인승 있잖아요. 그러면은 힘 있는 사람이 막 뭐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발만 올리고 가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진짜 일은 성령께서 쫙 하는데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능력은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가 병이 났습니까? 또 누가 말씀을 쫙 선포합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지금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가신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러니까 자, 인간이 하는 건지 성령님이 하는 건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전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정말 기도를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왔는지, 기도하면서 준비가 됐는지 그러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말을 전파할 때는요, 네, 오, 좋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하면서 하나도 이 사람한테 남지가 않아.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 영적으로 깨달음도 없고 성장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머리에 다 그걸 기억하진 않는데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옛날에 이런 학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분인데 어떤 기자가, 이분은 이제 기독교 학자인데 물어봤어요. 네, 교수님, 교수님은 일평생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듣고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기억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다 기억하냐고. 그때 이분이 뭐라 그러셨느냐? 네? 유명한 학자이고 또 설교가게 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아, 글쎄요. 다 기억 못하죠. 다 기억 못하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들은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식적으로 기억하는 건 몇 개 아니라 저도 제가 설교한 것도 나도 기억 못한다니까요. 에? 내가 설교를 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설교 저는 만들어 놓고도 제가 다시 가르치거나 설교해야 될 때 재탕하진 않아요. 다시 손을 봐서 항상 해요.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데 내가 뭐 내용은 생각이 나지만 정확하게 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내게 남은 은혜, 내가 확실하게 아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드림에 와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어요? 예? 제가 물어본다니까요. 자, 주일날 만났다가 제가 오늘 무슨 설교 했죠? 그러면 그래. 대부분 성도들이 여기서 듣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서 교회 문밖 나가면요. 하나도 생각 안 나. 거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뭐죠? 가슴으로 이게 들어가가지고 영으로 들어가서 생활이 바뀐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제가 하나드림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변했습니다. 변화가 왔습니다. 예. 뭐 때문에 변화되는지 어떤 설교 때문에 변화되는지 기억하세요? 모른다니까요 잘. 그러나 여태까지 들어있는 살아있는 모든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거예요.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살아있는 약이에요. 들어가서 지금 약한데 병난데 이런 데서 막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약을 꾸준하게 예? 규칙적으로 쫙쫙쫙 먹으면 빨리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듣고 읽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선포하고 이러면 약효가 빨라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요. 그 말씀은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아멘. 자 슬라이드 다 끝났죠? 또 있나요? 아 사역의 거기까지 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은사사역의 주의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자 1번 모든 은사는 사랑의 기반을 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자유예요. 예? 뭐 율법을 꼭 지켜야 그런 바 이런 거 아니야. 그러나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서로 섬기라고. 내가 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억지로 아이씨, 이웃을 사랑하라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도 이 사람을 섬겨야지. 사랑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하라.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아까 각각 이랬잖아. 각 사람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양하고 달라요. 그러니 내가 받은 은사, 저 사람 받은 은사 더 좋네, 나쁘네, 시기시토 할 것도 없고 그냥 인정하고 겸손히 자기 것 잘 활용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다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성도들을 섬길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섬길 교회가 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가 섬길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섬길 주의종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거 큰 복 중에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배를 꾸준하게 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핍박받는 북한 동포들부터 시작해서, 예? 무슬림 무슬림권의 회교 국가들, 예수님 믿고 싶은데 믿음 막 손목 자르고 난리잖아요. 예? 예배당 가고 싶은데 옷 가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있나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한 청지기와 같이 충성을 다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각각 또 나오죠. 받은 은사대로 자기가 맡은 것만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 좀 많이 배웠어요. 나는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맡고 관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재산 관리도 있고 가족을 관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재산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이윤을 남긴다. 영적인 이유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가장 기쁜 이유는 뭐라고요? 예? 은혜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것.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이윤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사역하라. 우리 재직들은 사역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은사 꼭 필요한 이유예요. 슬라이드 더 있나요? 네. 그 다음 마지막 5번. 모든 은사는, 이거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은사에서 요거 잘못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 사용하라. 절제하라.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 아, 예언이 주체 없이 막 나옵니다. 예언,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언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아요. 내가 아무리 성령이 강력하면 예언을 하더라도 내가 예언한 사람이 멈춰야지 하면 멈춰져요. 그러니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성령이 임했으면서 막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방언했다 예언했다 그러고서 막 그냥 그건 뭐죠? 그거는 방해예요. 방해. 네? 그거를 만약에 이따가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이 네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할렐루야 아유 빨리 오십시오. 아니 새벽기도 지금 거의 끝날 쯤에 오늘 안 오는 줄 알았네. 자 감사해요. 두 연예인 우리 또 스타들이 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기도만 하러 왔구만. 감사해요. 우리 강은정 팀장님과 김아라 이 자매님. 아 우리 이사님 두 이사님께서 아 귀를 잘못 가서 아유 딴 데 가셨구나. 아유 고생했어요. 얼굴이 지금 피곤해 보여. 네, 잘 왔어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자, 감사해요. 잘 왔어요. 자, 들으면서 왔어요. 아유, 고마워요. 네, 알았어. 이따 물어볼게. 기억하나. 자, 어쨌든 간에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절제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해가 되는 거죠. 해가 되는 거야. 별별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느냐, 왜 배척받느냐, 요 5번 절제하지 못하고 질서를 깨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는다고요. 왜냐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영적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근데 꼭 이래요. 보면 자, 이 목사님은 뛰어난 뭐 은사가 없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다 이거 외에는 예를 들어서
탁 눈에 나타나는 병 고치는 거나 귀신 막 쫓는 거나 이렇게 강력하게 안 나타나.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막 귀신이 막 붙어서 다 보이는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또 철없는 성도들이 판단하는 거야. 우리 목사 능력도 없는데. 저 예를 들어서 우리 강은정, 강은정 우리 팀장, 저분은 다 봐 그냥 막 보면 귀신이 다 집어, 막 이상하게 생긴 거 다 보이는데 막 환상이 막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한테 쭈르르 가서 그 사람한테 막 기도해 달라 그러고 안수해 달라 그러고 이 생쇼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교회 질서가 파괴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어디다 함부로 가서 막 안수해 달라 그러지 마세요. 왜냐? 안수라는 것은 이게 능력의 전가인데. 전가되는 게 성령의 능력도 전가되는데 귀신들 악한 것도 이것도 전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딜이 머리 밀고서 받지 마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수하는 것도 여러분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되고 본인이 준비가 됐을 때 영분별이 될 때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거 막 강력하게 집회할 때 나타난 건데 아주 악한 영이 들린 사람 또는 무슨 무당이나 점치는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딱 있을 때 딱 했다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게 영이 딱 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딱 보면 귀신 딱 들어온 거 알아.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질서를 깨뜨리고 예? 막 그렇게 절제를 못하고 할 때 교회는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건 뭐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지. 이건 마귀 역사지.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죠. 예? 질서의 하나님이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러웠느냐? 무질서했기 때문에. 은사 나타났다고 막 썼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길게 썼잖아요. 은사 대해서 쓰면서 절제하고 이때 어떻게 예언할 때는 예, 절제해야 되고 어떻게 순서에 따라 하고 다 가르쳐 줬어요. 아시겠죠? 자, 은사가 나타날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나 그런 거 싫어서 은사 안 받아. 아, 그건 바보 같은 소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야죠, 당연히. 그런데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하고 질서를 지켜서 사용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은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이 있지 당연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났고 막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치료해 주는데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질 않아? 그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거를 잘 못 지켜서 그렇다. 그러니 지혜롭게 성숙하게 예? 그리고 이걸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잘 쓰는 재직, 평신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개발시켜주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 키워주는, 훈련시키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와 그런 재직, 평신도 지도자 딱 만났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한다. 성장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예,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도 성장을 해서 어쨌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가지고 옆에 집 교회에서 뺏어오지 말고 불신자들 다 구원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로 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재직훈련은 거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일단은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했죠. 여러분이 이제 기억에 남는 거 가지고 하세요. 아,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발견하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시고 잘 활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은사를 쓸 때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게 유익하게 하는데 남을 살리는데 섬기는데 평신도로 사역자라서
현장에서 내가 사역하는 현장 사역자로서 잘 쓰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욕 하나 가지고 주여 일치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재직으로서 오늘 특별히 은사를 잘 활용하고 개발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개발하게 하시고 활용하게 하시고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절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은사를 교회의 몸에 적응을 세우는데 유익하게 하는데 잘 쓰게 하시고 아버지 내 자신도 발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아라바 이아라바 간바리 이아라바 가이 이아라바 사이 이아라바 띠 이아라바 이아리 이아라바 사바 이아라바 간바리 이아라바 사바 데비 이아라바 간다리 이아라바 가이 이아라바 세 아스탈레키 인다리 이아라바 사바 이아라바 간바라바 에비 아리 이아라바 간바르 이아라바 고이 이아라바 이아라바 세 가스탈레키 인다리 이아라바 삼바르 이아라바 간바라바 아바라다리비 게이 이아라바 사바 이아라바 간바라바 세 이아라바 아비 이아라바 가이 이아라바 이아라바 갈라 이아라바 가이 이아리디비 세 이아라바 나바 이아라바 가이 이아리 이아라바 가이 이아리 이아라바 이아라바 간바라바 아바라다리바 사바 이아라바 간바라 이아라바 가이 이아라바 아비 이아라바 갈라라 가이 이아라 이아라바 사바라라 가이 이아라바 에비 이아라바 간바라 이아라바 가라라바 산다라바 샤테 이아라바 에비 이아라바 가이 이아리디리아 가이 이아리디리아바 이아라바 사 이아라바 아버지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아이 아라바 사 이아라마 마란 데라바 가이 이아라바 이아라바 사바 이아라바 간바라 이아라바 갈라라바 나바리 이아라바 갈라 이아라바 간바라 이아라바 세 캐샬라 게이 이아라바 디 이아라바 소바 이아라바 아바라바라바 이아라바 간바라 이아라바 간바라바 에빌릴레 게이 이아라바 소바 이아라바 간바라바 아바라바라바 이아라바 간바라 이아라바 삼바라바 아바라바 가이 이아라바 산다라바 아바라바라바라바 간바라 이아라 가리 이아라바 간다라 이아라바 샴바라바 에비 이아라바 간바라 이아라바 게이 이아라바 소바 이아라바 간바라 이아라바 가이 이아라바 삼바라바 아바라바 이아라바 간바라바라 샤탈레 이아라바 가이 이아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에 하나님 원수막이 쫓겨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게 모든 영광 존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야라바 비야라바 사비 야라바 감바라 바라바 샤이 야라바 이야리 야라바 가이 야라바 삼바라 야라바 가이 야라바 일레 야라바 야라바 마무리 암바라바라 세 야라바 감바라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늘 기도하는 우리 신유 기도를 합니다. 우리 김종근 장도님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완치 판정 받으실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교회 잠깐 오셨었는데 아 이제 마지막 한 번 두 번 다시 병을 안 가실 거라고 두 번 다시 안 가신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항상 여러분 기도해서 이제 장로님 건강해서 두 번 다시 아파서 병원 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그리고 우리 김수영 집사님도 저 지난주에 그 검사하느라고 병원 이틀 입원했다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새벽 기도 끊어 가가지고 검사도 하나요? 그러죠. 검사 뭐 하죠? 검사 하나 더 하고 지난번에 한 거 검사 또 결과를 이제 보는데 뭐 별일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멀쩡하니까 병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아프다며 약을 먹었더니 더 아프대 본인은. 약을 먹으면 원래는 안 되는 사람 약이 안 받아.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약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하고 저와 박정기 목사님 신장 이식 수술 그거는 이제는 사실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하신 저에게 일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할 일이 산더미야 지금. 미국 간다 가서 할 일도 되게 많고 가 있는 동안도 할 일도 너무 많고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범식 형제 재활 빨리 되게 하시고 이제 뇌 봉합 수술이 이제 8월 24일에 어떤 것 같아요. 어저께 날짜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서경 형제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데 그 아들 북한 선교를 위해 사명을 받은 28살 청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이 깊은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지금 교회 성도님들 지금 몸이 불편한 분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낫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그 선포하셔야 돼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죽겠네 하면 아프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으니 낫습니다. 건강합니다.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무질 사오니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종근 장로님 잘 일에 남았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아파서 병원 가지 않도록 아버지 건강하게 영 근육을 깨끗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수영 집사님 오늘 또 새벽에 가서 이제 아침에 가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보는데 깨끗하게 치료된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정기 목사님 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식수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부터 아버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 가서 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사를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범식형제 뇌봉합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재활이 빨리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노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석영 형제 아버지 하나님 북한 사명자입니다. 아버지 터널을 떠나 나와 이제 나와서 빛의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며 아버지 쓰임 받는 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안에 아픈 분이 있으면 지금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하나님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 안에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치료해 주시면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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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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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야라바 카이야라바 야소톨레 야라바 감바리 야라바 서비 야라바 감바레비 야세 이리디라바 카이야르디라바 서바리 야라바 감바레비 야라바 카이야르기라 에비 야라바 바람바라바라 샤바라바라 카이야르 야라바 카이야라바 에비 야라바 야라바 디야라바 칼라리 야라바 감바레디라바 서비 야라바 카이야라바 아바리 야라바 칼라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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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바라바라 에벨레벨레바 카바라바라 샤바라바라바라리야 감바라바 에벨리야라 카이야르드라바 서파다라바 아바라바 간다르드라바 카이야라바 카르바카르바세 아바라 샨달랄라 감바라바 아바라데르베 카르드라바 서바라드라바 감바르드라 야레바 카이야라바 아샬라 케텔레메미야 바라바라바 서바라바 아비야르바 카이야라바 서바라드라바 카이야라바 사이야라바 임베리야라바 카이야르드라바 감바르드라바소 아바라드라바 감바리야라바 카이야라 서팔라이키야라바 아바라바라베르바 야라바 카이야리야라바 카이야르드라바 서이야라바 감바라바 아바리야르바 칼라야라바 감바르야라바 카이야르드라바 샤이야라바 야라바 야라바 에야르야라바 카이야르드라바 감바르드라바 야라바 카이야르드라바 아바리야라바 카이야르드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사오매 치료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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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로 드림 위해 기도할게요. 지금 송 목사님 오늘 복귀청 수련하고 이제 어쨌든 오늘이 마무리하고 저녁에는 이제 수협회 때 오실 거니까 하나님 지금 그 수련회에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다 지금 날씨가 안 좋은데 이제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나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로 드림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오니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국 공동체 그리고 미국 하나로 드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 팀장님들 실장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든든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잘 발휘하고 잘 활용해서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북한의 문제 주님께 의탁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통일되는 남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주위 사람에게 전하여 가족들에게 전하여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국제정세를 하나님 바꿔주시고 지금 북한 러시아 중국이 또 이렇게 뭉쳐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아멘.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지금 일본도 축복하시고 대만도 축복하시고 미국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그리고 나머지 땅끝까지 이제 우리가 또 신학교 하고 있는데 신학교에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인도의 후보가 100명 지금 네팔에 약 60명 정도 그중에 지금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도 있고 여학생들도 많고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 이 세상을 품고 예? 여기가 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 많은 사람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늘로 드림을 사용하여 주시고 남북한의 문제 주님께 의탁합니다. 믿음으로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열정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늘로 드림을 세우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오니 우리 지체 하나님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이 아버지 북한 땅에 증거하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동족들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예수 복음 들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흑암에 있는 우리 동족들 빛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복음밖에 할 수가 없으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복음을 지키고 또 아버지 선포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자들이 들어가서 빛 가운데로 우리 동족들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 나라들을 축복합니다. 중국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이 중국 축복합니다. 러시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성 아버지 전쟁으로 지금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는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일본 땅 아버지 세우셔서 일본도 우리와 아버지 우방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돕는 나라 되게 하소서. 대만도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지금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켜 주옵소서. 미국 아버지 내년에 또 대통령이 바뀌고 있는데 아버지 미국을 지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민주 사회를 아버지 이룩하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님 또 영적인 지도자가 많은 미국 땅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권의 옳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아버지 인권이 대두되게 하시고 신분증 만들어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움직여 주시고 미국을 움직여 주시고 중국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동족들에게 신분증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도 위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8월 10일 바로 아버지 전국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전 세계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가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시온 집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북한과 우리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사비 여러분 간바이 여러분 가이아리 여러분 사비 여러분 가이아리 여러분 에비 여러분 여러분 사비 여러분 간바리 여러분 간바리 라샤카라베 에비 여러분 바람바라바 사바라라바 칼라이 여러분 스 여러분 여러분 가이아라바 아바리 여러분 간바라바라바 사비 여러분 간바라바 이아이 여러분 여러분 샬라라라 가이아라라 샬라리아 카토라바 에비 여러분 바란다라라 샬라라라 간바라디 라카라사티 여러분 아바라비 여러분 바란디아라 칼라이 여러분 바람바라사 여러분 디아라디라바 칼라이 여러분 바람바라바 스 여러분 에비 여러분 간바라데레베 키아라라바 스 여러분 디레바 가이아라바 디아리 여러분 칼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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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바라 샴바라바 아바라테텔라비 여러분 간바라데레베 키아라라바 스 여러분 아샬라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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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바라바라바 스 여러분 가이아라바 나바리 여러분 가이아라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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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벨레벨 여러분 라라 카리아라라 샬라라라 카리아라라 샬라라라 에비 여러분 바람바라바라 카이아라바 바란디 여러분 가이아라바 아바라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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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바라디 여러분 서비 여러분 여러분 나바리 여러분 가이아라디 여러분 가바바 여러분 바람바라바라 셰 카스타네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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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란디 여러분 여러분 아바리 여러분 카라바 바람바라바라 서비 여러분 여러분 나바 여러분 여러분 가바리 여러분 서바리 여러분 가이아라바 나바 여러분 바람바라바라 샤바라 여러분 가바 여러분 셰 카라사타네베비 여러분 바람바라바라 서비 여러분 가이아라바 아바라바라바 여러분 가이아라바 가이아라바 셰비 여러분 가라바야 아바라바라바 여러분 간바라바라바 서바라 여러분 간바라바라바 샤칼레키 여러분 서바라 여러분 간바라바라바 아바라바라바 샤바라 여러분 가이아라바 바람바라바 디아라바 여러분 가바라바라 서바라 여러분 가이아라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사오니 남북의 문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고 세계의 정세를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복음의 강국이 탄생하게 하소서. 아버지 통일한 건 복음의 강국입니다. 역사해 주시고 이스라엘 땅끝까지 복음을 증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목이 아프세요? 감기. 예. 머리, 목. 네. 우리 아라자매님은 건강하세요? 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기다 손을 얹어주시고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이 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지 나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통증 떠나갈지어다. 감기 치료될지어다. 두통 치료될지어다. 목 아픈 증세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 사라질지어다. 각종 증세 떠나가라. 병마 떠나가라.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이 나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될 지어라. 문이 열릴 지어라.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우리를 후원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고 형통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다 축복합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이들이 아버지 2세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되 아버지의 복음 때문에 능력 있는 지도자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 아버지의 만방을 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의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지혜가 넘치는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만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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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로 그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영원히 자리에 와 계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오 람바라라 샤키 우리에게 은총